잘 되고 있나? 아이고, 잘 되고 있네. 방문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. 어제 보니까 5만 명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.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저도 모르는데, 우리 지금 뭐 기사 클릭수가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어요. 옛날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기사를 눌러봤는데, 요즘 한 100명 수준으로 눌러보니까 한 10배 정도 클릭수가 높아진 거죠. 다음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올려보면, 다음에도 클릭수 그렇게 안 높아요. 밤뉴스도. 다음으로 저기 카페에 가보면, 많이 보는 게 이제 한 3, 40명. 적게 보는 거 뭐 한 명, 두 명. 근데 우리 거 보통 한 100명 보니까 다음하고 이렇게 맞먹는 굉장히 클릭수가 높은 사이트가 돼버렸죠. 근데 그렇게 되는 데다가 또 지방에서 저희 그 지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. 이건 광주지사에서 상당히 대박을 냈고, 또 경남지사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200만 원 걸었는데, 누드 모델하고 뭐 일반 촬영을 다 무료로 실시를 해서 많은 전국의 사진작가들한테 서비스를 했고, 그래서 지방에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다가 또 저희 그 최덕환 씨나 저기 성남에 뭐 김신욱 씨나 이런 그 사진작가 협회에 높은 분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행사마다 저희가 또 대박 수준으로, 특히 뭐 김광동 씨네 스포츠 국가위원회에서 한 거는 해변을 빨간 장화가 완전히 메울 정도로 무려 1200명이나 뭐 전국에서 몰려왔고, 또 서성광 씨하고 한 같이 작업한 해피노트 같은 경우도 한 500명이 뭐 야간에도 들판에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진 방송이 굉장히 올라갔고 앞으로 비전이 높아요. 사진 방송 사이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날에는 결국은 SLR 이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렇게 큰 행사에 조금 힘을 같이 보태가지고 마음만 보태주면 돼요. 뭐든 뭐 와가지고 뭐 직접 뭐 하라 뭐 돈 내라 이런 건 아니니까 마음만 보태주면 충분히 우리가 뭐 사진에서는 가장 안정된 어떤 사진. 저희가 이제 이름도 바꿨어요. 사진방송 이름에. 그동안은 뭐 자유파격, 뭐 주머니 속의 메신저 이런 식으로 자유파격을 내세우는 것을, 이번에는 사진을 일부는 농부들의 밭이라고 아예 딱 규정을 했습니다. 그렇게 사진에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완전한 그 어떤 이념을 만들어냈고 그랬으니까,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밭에 진짜 농부들이에요.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